자칭 타칭 연예계 대표 애처가라고. 훔쳐간지 애처간지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한류 1세대 아이돌 노유미 씨 그리고 아내죠 코러스 가수 출신의 이명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노유미 씨가 방송 나올 때마다 사실 참 아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폭로를 먼저 했다가 뒤에 혼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토크들 다 보셨었죠? 네. 어떠셨어요? 집에서 보실 때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당황해?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진짜. 예. 아니, 뭐, 아니 방송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편집본이 나오잖아요. 편집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잘 정리된 것만 봤기 때문에 실체는 네. 잘.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와이프의 어떤 저를 휘어잡는 네. 그런 매력에 네. 저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거든요. 네. 아, 지금도 굉장히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애를 납치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사랑을 어떻게 느꼈냐면 네. 이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아~ 크로스의 그 팀장이었어요. 저희 동생들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이 딱 앉아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팀장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노유미 씨가 지금 딱 그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에 좀 빠져들었다고 했는데 두 분 진짜 어떻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신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바야흐로. 바야흐로요?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바이 선생님이세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위문열차 공연하면서 제가 위문열차 MC였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위문열차 코러스 팀장이었어요. 예예. 예.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게 돼서 이제 애정 공세를 네. 했죠. 근데 언제 남자로 갑자기 확 오던가요? 어느 날 되게 이제 아파가지고 몸이 좀 오늘 좀 아파서 쉬고 있어 그랬는데 이분이 휴가를 나왔나? 그래갖고 약을 사다가 저희 집 현관문에 걸어놓고 본 거예요. 약을. 제가 그때 손글씨까지. 아, 맞아. 정성해. 노유미 씨가 하는 행동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첫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 설레임. 그래서 약간 그때 제가 일단은 그날 그런 감정을 딱 느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달라보여요. 조금씩 그래.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예. 스며들듯이 막. 예. 그래서 이제 부부의 인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결혼 10년 차 부부 노유민, 이명천 부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래, 우리 뭐 먹을까? 그거 그냥 비빔밥 해먹자, 계란 후라이. 그래,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지 말고, 계란 후라이 말고. 찜? 고기, 고기를 먹어야지. 그럼 나 뭐 해야 돼? 해야지, 잠깐 기다려봐. 삼겹살 먹을까, 목살 먹을까? 삼겹살. 목살 먹자. 근데 아침부터... 왜 물어본 거야?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이거 버튼 눌러도 돼요? 나 눌렀어요. 눌렀어요. 왜 눌렀어요? 아니,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일단 뭐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싶어서. 메뉴 다르고? 한번 체크. 안 물어보고 그냥 이거 먹어 이러면 그냥 되게. 먹을 텐데. 네. 근데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도. 배려하는. 왜 이렇게 배려해요? 배려는 아니죠. 그거 같아요. 네. 아, 이 부부 재밌어요. 이거 뭐야? 맛있겠다. 비빔밥? 네. 어우,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근데 다야 반찬이? 왜? 아니, 나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반찬이 이게 다냐고. 다지. 왜? 아니, 나 물어보는 마음에 안 들어? 밑반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왜냐면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딱 여기 두 개씩만. 아니, 너희 지금 영양이 다 들어가 있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좀 먹어. 나는. 오, 입에. 어, 먹여줬어. 아유. 진짜 결혼 초 때 내가 진짜 맨날 부엌에 있었네. 그때는 임신했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맨날 요리해다 줬어. 누가 생각 내지 마. 그 원래 부인 임신했을 때는 이제 남편들이 많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거의 결혼 초 때는 내가 다 했지, 그러니까.
근데 속세 맛이 그리워. 뭐, 저 국 같은 거? 국을 좀 먹어야 돼. 줄게. 와. 자. 이거지. 이 맛이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날 무렵 늦은 오후였어요. 배부르다. 응. 나도. 택배. 응? 택배. 응. 한번 봐봐. 문 밖에. 올 때가 됐는데. 이거 뭐예요? 뭘까요? 내 거야? 뭘까요? 뭐야 이게? 아우. 뭐야 이게? 아우. 우와. 아 엄청 뭐야? 과일. 과일이요? 과일을 건 과일. 아니요 그냥. 또 이렇게 많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망고 스팀. 어떻게 알았지? 응? 이게 또 뭐야? 이거 다 잠일 거야. 야 이거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상태가 다 좋다. 야. 아니 뭐 만 원짜리 하나 사줘를 안 사주면서. 아 이거는 다 자기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 대화가 엄마와 아들 같아요. 아 진짜. 네네네. 야, 또 경남대는 네. 우리 들어왔어요. 또 아니 이거는 네. 그 세 발의 피예요. 네. 진짜 이게 그냥 한 박스가 아니에요. 네. 한 4-5 박스씩. 아니 그거 다 어떻게 먹어? 엄청 크시네. 아 근데 가족들이 먹는 건데. 내가 안 먹어도 뭐 내 딸이 먹고, 와이프 아내가 먹고, 어머님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나쁜 사람인데. 아니, 루비 씨, 괜찮아. 나 인정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사주고 왜 당신만 좋아하는 거 사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게 약간 노이로저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셔가지고 과일을 사면 박스 단위로 사니까. 그게. 그게 그냥 보기만 해도 질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더니 또 우리 와이프도 박스 단위로 사는 거야. 밥 먹고 먹자. 마음에 안 들어. 나름대로. 나도 뭐 사줘. 왜 그래? 이거 이렇게 먹을 거면 걱정 부리는 거예요. 자, 아, 뭘 사줘? 뭘 사주냐고. 아니 이제 자기는. 기다려봐. 나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있어. 아니. 또. 뭐 담아놓은 게 있어. 사고 싶어. 장바구니를 그렇게 채워놔요 항상. 나 장바구니 담아놨어. 여기 그 여기 마트라고 있는데 커피용 마트인데 포터필터 바스켓 그 저기 그 링하고 투스 파우트하고. 시계도 하나 쓰고 싶어. 아니 그는 매장에도 많아 남아. 하나 줘봐 일단. 그리고 이번에 뭐 저기 검은색 그 빈 트레이 하나 나왔거든. 10개 묶음에. 아 그 자기야 조용히 해봐. 내가 일단 보고. 이거 뭐야? 응? 뭐? 아 필터 그룹헤드 청소용 이거 뭐야? 이건 일단 빼자. 빼도 돼. 이거 뭐야 링? 그거 이제 매장용, 여분용으로 이제. 여분용 이런 거는 이거 샷 글라스는 또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엄청 많은데. 아 그래도 내가 이거 내가 추출할 때 기분이 약간. 아 잘 기분 때문에 뭐 기분으로 쇼핑을 하는 게 어딨어. 지금 정말 꼭 사야 되는 거. 빈트레이 그거 가져야 된대. 아. 이거 진짜 사주라. 그거는 진짜 필수품. 그래 필수품. 950원짜리? 900원짜리? 900원짜리? 사줘, 사줘,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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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화해줘. 그래, 그러면 그거... 그거는 사줄게. 사줄게. 무료배송이지? 무료배송이야? 네. 무료배송이야. 9,500원. 아, 10개. 그래? 다행이다. 좋아? 사줄 테니까, 결제해줄 테니까 청소기 한번 돌려. 어저께 저녁에 돌렸는데? 뭐 그때 각서 썼잖아. 그때 각서 썼잖아. 각서? 자기 이거 한번 쫙 읽어봐. 이거 청소기가 쓰잖아. 응. 읽어보라고. 나 노유미는 매장에 모든 기기와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이 각서를 작성함. 빨리 읽어. 1.
늘 입학 후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힘쓴다. 그래. 그래, 그거는 내가 진짜 매일 인정. 하고 있잖아. 어, 맞아. 그리고 그건 인정. 어, 잘하고 있고. 예, 네, 그거는 정말. 아이들 잘 돌보잖아요. 네. 1일 1회 청소기 돌리기. 그치? 1일 1회 하고 있냐고. 이게 웃긴다. 그 왜 안 시키냐고. 이거를 적었어? 어, 뭐를? 이거 기억이 안 나?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안 했을 때 일주일 동안 설거지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누가 그냥 막 자기는 웃기고 왜냐면 자기는 그냥 쓸 때 그냥 영혼 없어. 그냥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야. 저 사실 이 배우자 출연 부부 중에 각서를 쓰는 부분 지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 각서. 아, 아니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니까 노임 씨가 사고 싶은 걸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이렇게 아내분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약간 좀 그렇게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게 단어가 그렇죠. 어, 노임 씨는 사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런 소비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좀 갖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네. 사실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만 원인데 천 원에 팔아도 저는 안 사요.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소비 패턴을 조금 아무리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정말 적은 돈도 쓰지 않게 좀 그렇게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지 제가 막 이거를 막 이건 사주고 이건 아니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노유미 씨 예전에 혼자 아까 아내분 만나기 전에 그 당시에 벌었던 돈들은 다 관리를 잘 했어요? 어땠어요? 아,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 이 돈 그냥 쓰면 또 들어오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10월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네네. 10월 달이. 네. 그 달은 내 생일의 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뭐 그치. 놀고 뭐 하다 보니까는 그냥 넘게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통장을 뺏긴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인수인계 하면서 이제 아 얘가 돈을 너무 그러니까 예쁘게 쓰니까 네. 어머니가 잘 관리해라 잘 어머니 부탁도 있었네요 네, 사실 그렇게 된 거 요즘 저 용돈 얼마씩 받아요 한 달에 원래는 결혼 첫 때는 10만 원 받다가 한 달에 네, 5만 원 받다가 네. 3만 원 받다가 이제 없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 왜 점점 줄어요 보통 이게 늘어야 되는 거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원래 늘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제가 이게 줄어든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네. 또 뭐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10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데 와이프가 오븐을 너무 사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네. 애들 쿠키, 네.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78만 뭐 몇천 몇백 원을 제가 이렇게 비닐백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거든요. 짚고 다니는 비닐백에 넣어놨었어? 지퍼백. 네. 이상하다. 그거를 모아서 이걸로 사!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런가?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이런 거. 어, 어떻게 아이고. 어머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항상 부족하다고 어, 네. 툴툴댔었는데 그렇게 아끼고 모은 거지. 어. 그 습관을. 네, 모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얘는 10만 원씩 안 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정답. 어머, 정답이야.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아니, 안 받쳐. 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알뜰하냐면 다먹은 네. 우유팩 네. 다 모아서 헹궈가지고 네. 말려서 주민센터 가서 휴지나 네. 아니면은 쓰레기 종량봉투 이렇게 받아와요. 바꿔줘요? 네. 네. 어, 그걸 바꿔. 그거를 네. 아, 그걸 바꿔줘요? 그러니까 아, 처음 알았네. 네네네. 버리지 마시고요.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하시면 좋아요. 아, 좋은 팁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입니다.